갔다. 꼬리에서 해보자. 일단 여기서 좀 반 정도 해놓고. 어 뭐야? 우와! 와! 척추를 씨 뽑아버렸네. 아 이 개 같은 놈이 씨. 야, 너 왜 나한테 그래? 아야. 아킬레스건. 아 태클이 뭐더라. 아씨 태클 해보고 싶은데. 다골이라뇨. 나도 한대 때렸었지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 와 이게 정말 다르네. 그냥 모아베기로 될 그거였는데 모아베기가 아니고 딴게 되버리네. 또 단차가 되네. 단차는 진짜 너무 다르잖아요. 요놈. 나 이제 꼬리. 요놈. 우와. 헐. 왠지 이번에 한번 3차지 꼬리에 박으면 잘릴 것 같아. 하나, 둘, 빡! 꼬리! 아! 다리! 무조건 강모아백이야. 뭐가 3차지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냥 개들. 다리를 아주 어마무시하게 때려주고 있지. 퍽퍽퍽퍽 빠생! 우리가 어디 갔어? 없어. 잘 들었네. 어 뭐야 이거. 어 우와 땅이 막 몰랑몰랑해. 어 간다. 짤짤이 넣어야 되겠어요. 머리 때릴 생각은 일절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씨 이 짜깐한 놈들이. 비켜. 머리를 빡 까야 된단 말이다. 오 지금 태클로 빡! 비켜라! 갈 때가 됐는데. 여기가 얘네 집인가? 자, 또 잡아지고. 어우, 콤보 헷갈려. 오오오, 지금 태클로 폴 심은 거요? 신기하다. 나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내가 좀 연습해놓고 싶은 거는 대검이야. 잘 쓰고 싶은 건 대검인데요. 아까 대검 갖다 피똥 쌌거든요. 일단 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콤보인 거야. 발도 공격 다음에 강모아 3차지. 발도 3차지, 강모아 3차지, 휘두르 까기. 근데 여기서 발도 3차지 직후에 태클을 하고 싶은데요. 태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굴러서 세모. 굴러서 세모밖에 태클이 없나? 차지 중에 동그라미? 뭐? 잠깐만요. 이런 세상에나. 아! 그럼 잠깐만. 강모아 차징 중에 자, 일단 2단. 아, 잠깐만. 아우, 어려워. 아니지. 자, 일단 모아. 아우 헷갈려.
어. 이 다음은 없다. 어, 이게 마지막이야. 뽕. 뽕. 아, 이게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근데 어떻게 쓰냐? 1단 댓글. 2단 댓글. 3단. 슈퍼 강모아. 와우. 개멋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기둥에 한번 써볼까? 아, 그럴까? 이걸 어떻게 써? 태클도 세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이거 일단 세구만. 잠깐만. 뚜쉬! 뚜쉬! 팍! 원! 터무! 이게 두 번째 내려찍기가 188. 첫 번째는 진짜 형편없는데 데미지 22밖에 안 떴어. 아니지. 이거 태클만 써도 괜찮겠는데? 태클. 아, 근데 연속적으로 쓰면 약하다. 아, 이게 오래 모은 다음에 하는 태클이 두 배가량 더 세구나. 차지를 오래 할수록, 오래 클수록 알았어. 3차지 내려놔볼게. 빵. 20? 188. 몸통 박치기가 태도의 긴 배기보다 세네요. 몸통 박치기 은근히 세. 진짜 개터프해졌어. 투. 그러네, 바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 뽕뽕. 어, 알겠다. 일단은 이렇게 납소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3차지를 쏴. 3차지 쏜 다음에 바로 강모화가 되거든. 강모화 하다가 위험할 때 바로 태클. 그 다음에 바로 슈퍼 강모화로 2연 때리기. 빵빵 해주면은 그 녀석은 이미 죽어있어. 아하, 아하, 아하. 이거 쓰다 보면은 감 잡을 것 같아. 이거 단차 중에 때려도 되나? 글쎄. 차지 슬래시. 투아! 빠생! 이 녀석. 빠생! 이 녀석! 오케이. 아, 맞았다. 됐어. 찐! 3차진! 가샤! 우와, 180 데미지! 미쳤다! 야! 맞고 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우, 야, 짰다.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돌아치는 거야? 미쳤어? 마비카를 맞춰야 되겠구만. 뭐야, 얘 밥 먹어. 아, 밥 아니네. 따세. 어? 뭐야? 마비 함정. 카라체! 아, 머리 제대로. 들어와, 들어와, 이씨. 안 들어와. 멍 때린다. 좋았어. 그렇지. 찐 3차징. 따세. 대가리. 아우, 끝내주는구만. 어? 어, 이거 브레스 보여. 아, 다다다다. 아, 우와. 어, 이 개꿀. 어. 지금 2단? 3단? 나무는 앵처근거리. 딱! 딱! 오케이. 아, 약도 맞췄어야 되는데. 꼬리! 아야. 오, 안 맞았다. 빗나갔다. 제발! 꼬리 맞는다! 나이스! 꼬리 제대로. 문폭 나이스. 어, 출산. 나이스. 알고 있었는데. 나이스. 어. 너무 잘 딜 잘하고 있어. 나 미쳤어.
날개 치워봐. 나이스 경직. 아 이거 맞췄어. 미치겠는데. 나 함정 맞다. 함정 있지. 근데 구멍 함정이어가지고. 어어 이거 이거 나이스. 막혔어요 지금. 어 병이 꼈어. 병이 꼈어. 그걸 막혔어. 적절한 딜이었고. 으아 아, 꼬리 끝에. 아이씨 좀 더 가서 때릴걸. 어 잡아줌. 이거 어디 때려야 되지? 나 DR 못이어가지고 그냥 등짝 때릴게요. 헬보이 됐네. 어 뭐야? 야! 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어 멋있었어. 어? 이게 아닌 갈 때 공격할 수 없다는 어? 군대의 마음가짐을 받아. 잘못했어. 오호! 꼴찌 드디어 땡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리가 아주 호두같이 생겼구나. 어 뭐야. 오! 오! 뭐야. 올려 날려 날아버기 뭐야 이거. 개조악. 이게 슬라이딩 공격인가 보다잉. 어. 뭐야 뭐야 뭐가 이렇게 울려. 저 머리. 오케이. 오 뭐 정신없이 패가지고 모르겠네. 저 여기서 찐 강화 하나 둘 이거다. 53밖에 안 들었어. 오. 이게 슬라이드 패드를 앞으로 기울인 다음에 해야 돼요. 앞으로 기울인 다음에 강모아 버튼 놓고 딱. 그리고 앞으로 기울인 다음에 다시 눌러 잡아. 그러면 진모아 나오고 뽕뽕 111. 이게 구르기 다음에 옆구르기도 되고 앞구르기도 되고 구르기 다음에 앞으로 누르고 세모 누르면은 태클이 바로 나오고 거기서 한번 더 눌러 잡으면 일단 강모아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구만. 굴러다녀야 되겠는데 이거 발도한 상태로 굴러서 태클. 근데 이제 방향 조정이 쉽지 않다는 거. 아니면은 제자리에서 막은 다음에 걷어차고 이렇게 때리고 굴러잡아서 이러면 안되고 제피하게. 아 제피하게 탁 찐 강모아 빡! 빡! 이거군! 오케이. 잘 봐라. 거리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왜 이러지 나?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옆날치기 나가는 거야? 요 정도 한번 구르고. 아니 왜 옆날치기 나가는 거야?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첫타가 다 첫타 닿지? 수면참을 어떻게 하느냐? 굴러 두 번 굴러. 너무 먼데? 너무 먼데? 너무 멀다. 그러면은 한 번 굴러 두 걸음. 아, 요 정도? 됐다. 뚝! 딱!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첫 타는 삥 맞추는 거리, 맨 마지막 타만 맞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거든. 이렇게 이게 머리야. 뭐, 뭔 머리요?
뒤돌아서 이렇게 딱 굴러. 한 걸음, 두 걸음. 됐어. 여기서 맞고 옆날치기하고 태클. 오케이. 방금 크리티컬이야. 개멋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르고 두 걸음 잡았어. 하나, 자, 하나, 둘. 야, 죽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연습해 놓으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네 이렇게 하니까. 한 번 구르고 두 걸음 가서 가드, 발차기, 태클, 캔슬, 요렇게 뚝, 딱, 아싸. 정확히 두 걸음. 이렇게 하면 진짜 완벽하구나. 나 천재 아니냐? 예. 옷도 입고, 자, 딱, 머리 한 대 딱. 뚝딱! 겁나 빨라야 됩니다. 2시에 끝낼 수도 있어요. 후! 빡! 오케이! 와! 막타 크리터스 232? 최고의 딜이다. 그렇지! 210 이거다. 여기인가요? 여기인가? 제발. 안 돼. 아, 폭탄이 아 너무 가까웠어. 아, 실수. 아, 폭탄이 너무 가까웠어. 아, 저게 터져버리네. 2타 안 맞을 각이었는데. 이걸 실패하네. 아이, 짜증나. 뚝! 딱! 뭐야. 그렇지! 아이, 나이스! 막았다! 대박이요! 막았어! 그렇지! 오케이. 태클로 막았어. 그래, 시간이 없지. 빨리 해야 돼. 그렇지!